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고개를 드시고 눈을 드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저와 눈을 좀 시선을 좀 맞추쳐 주세요. 시선을 맞춰 주세요. 눈으로 사랑은 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기 싫으신 분들은 물론 고개 그냥 떨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의 예의는 저는 혼자 짓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고요.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 짓거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항상 주목하시고 제자들과도 아픈 사람과도 주목하시고 두 눈을 마주 보시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 그랬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럼 여러분도 공중에 붕붕 뜰 수 있습니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이왕이면 시선을 좀 마주치시고 눈으로 대화하고 좀 귀도 쫑긋하시고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개 숙이고 있어요. 말도 안 듣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상당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 몇몇 분의 표정을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인상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온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하는데 아직도 저를 안 보고 가만 저는 여기 이거 보는 건가? 앞에? 모니터 끄세요. 이거 끄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 왜 봅니까? 멍 때리고 파스포 하려고요. 자막 보려고요. 성경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되셔요? 어때요?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또 설교 시간 멍 때리고 안 들으니까 모르겠다고요? 참 성경 안 읽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얘들아 공부해. 말할 자격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책을 안 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책 읽는 습관이 들여있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데 또 말씀을 순간순간 핸드폰 스마트폰은 왜 있어요? 데이터 무제한 왜 쓰십니까? 제 설교 들으라고 유명한 설교분의 설교를 들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무제한 데이터 쓰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라고 이런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무제한 뭐 데이터를 쓰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폴더폰으로 바꾸세요. 굳이 스마트폰 뭐라고 비싼 요금제 들고 다니고 이러면 쓰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가 다니는데 특히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돈 낭비하는 것들이에요. 다 돈 낭비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원래 해외 나가면 뭐 데이터 뭐 로밍도 안 하지만 요즘 저절 로밍을 다 차단하고 가죠. 안 쓰려고. 그리고 와이파이 존에서만 웬만하면 뭐 잡아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뭐 데이터 가서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뭐 포켓 이런 거 와이파이 가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같이 동행한 목사님인데 목사님 여기서 이거 데이터 이거 유심칩 하나 사셔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물어서 5,000원이더라고요. 5,000원. 5,000원에 1기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1기가? 그래 한번 써보지 뭐. 판매원은 자꾸 이제 더 비싼 거 사라고 막 하는데 1기가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샀어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유심칩을 사봤습니다. 해외 나가가지고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봤어요. 그래서 끼웠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열리잖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항상 데이터를 차단시켰는데 뭐 데이터 요금제가 아니니까 아예 저는 그 통신사에다 차단을 시켜놨어요. 아무리 데이터 쓰려고도 저는 데이터가 쓸 수가 없어요. 썼거든요. 뭐 제가 쓸 일이 뭐 카톡 보내놓고 업무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날 용량을 얼마 썼나 봤더니 450메가 썼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주에 또 필리핀 녹아갑니다. 그거 쓰러. 여러분 일주일 동안 500메가도 안 썼어요. 500메가도 안 썼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디에다 그렇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십니까? 쓰시는 용도가 뭡니까? 저는 그래서 막 썼어요. 막
낭비하려고 막 썼는데도 500메가 안 넘어가더라고. 나중에 열받더라고. 왜 이렇게 써도 써도 안 없어지지?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 한 키 날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존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실속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실속 있게 좀 뭔가 열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참 잘 돼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을 읽어본 적 있으시죠?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썩 어렵게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 말이지 막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 막 해석해내면서 들어야 되는 설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제 설교는 제가 좀 쉽게 이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도 웃겨요. 제가 들어도 설교가 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누구나 듣도록 하려고.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있어도 어린아이가 설교를 듣게 하려고, 이해하게 하려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세상 이야기는, 드라마는 보면은 이해가 쏙쏙 돼요. 영화를 봐도 쏙쏙 돼요. 물론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물어봅니다. 뭔 내용이야? 뭔 말이야? 옆에서 막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봐요. 몰라서, 뭔 내용인지 몰라서. 세상 것들은 그래도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이해가 참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효원아, 알았니? 말씀을 눈 감고 묵상하지 마. 그렇잖아, 작은 눈인데. 좀 크게 눈을 부릅뜨고 밤새 뭐 했길래. 이렇게 깨어가면서까지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리송하죠? 아리까리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볼 거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 어디 갔다가 어디 오시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제자들이 서로서로 막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무슨 의미지? 그 궁금해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은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중으로 진중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싶다. 이 말에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있느냐? 서로 물어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요. 제 앞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가만히 보고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꿰뚫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서 알고 있죠.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가운데 하셨던 이 얘기,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어 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떠나갈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합니다. 베드로한테는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뭔가 복잡해 막 근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은 울며 애통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거야. 그날이 어느 때인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은 울며 애통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제자들은 울며 애통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슬퍼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뭐 한다라는 거요? 기뻐한대요. 오히려 세상은 기뻐한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이 뭐 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보다도 교회 공동체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더 속해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 썩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누릴 거 많고요. 즐길 거 많습니다. 세상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포기해야 될 거 많고요. 내려놓을 거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속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싫어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기뻐하겠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근심하지만 야, 그 근심도 곧 잠시 후면 기쁨으로 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을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 아내가 혜림이를 출산할 때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출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보다도 예정일보다도 먼저 양수가 터졌어요. 저는 이제 외부 다른 데 이제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집회 참석하러 갔어요. 좀 먼 거리였었는데 집회 참석하러 갔는데
9시쯤 전화, 한참 이제 집회가 시작, 뭐, 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전화가 와요.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또 말씀 듣고 있었어. 또, 이거 또 전화가 와요. 이상해. 배가 많이 아파. 빨리 오면 안 돼? 아이, 기다려. 지금 집회 아직 안 끝났어. 집회 안 끝났잖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 10시쯤 되니까 이제 집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해. 양수가 터진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잘 말을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피자 한 판을 시켜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들고 갔는데 막 왔다 갔다 혼자 뭔가 막 챙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양수가 터져서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래. 피자 먹어야 되는데 피자 먹어야지 피자 먹고 가야지. 아니 지금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양수가 터졌다고. 나는 피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막 챙기고 막 서둘러서 제가 이제 그 집회 장소에서 집회까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은 벌써 이제 11시가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막 지금 자기 알아서 물건 챙기고 나는 피자 챙기고 차 타러서 차 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 40분이었어요. 11시 40분 되는데 저는 막또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전도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대로 입원하면 또 입원비가 하루가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1박 2일이 되는 거잖아요. 날수록 계산하면 제 계산에서는 12시 넘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양수 타서 애기 나온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12시 넘어서 가야 돼. 이제 좀만 더 있다 가자. 저는 막 그러고 있어요. 참 무식한 사람이죠.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도 막 난리를 치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피자 들고 인상 써가면서 이거 하루가 넘어가면 돈이 얼마야? 막 저는 벌써 돈 계산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전도사 생활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상해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고 아내 집어넣어놓고 나는 피자 한판 들고 이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11시 40분, 지금 11시 40분이네. 이 시간에 밤 11시 40분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들어가고 환자복 뭐 갈아입고 저는 피자를 식은 피자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시 넘어가니까 12시 10분쯤 되니까는 이제 어디 뭐 산모 그 병실에다가 들어갔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또 피자 또 들고 들어갔죠. 거기까지. 저의 목적은 피자예요. 피자 먹어야지. 빨리 피자 먹어야지. 다 식었어.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혜림이가 나온 시간이 9시 40분이었어요. 아침 9시 40분. 9시간을 진통하는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 손이 다 뜯겨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플 때마다 손 잡아주라니까는 뭐손 잡을 때막 여기 막 쥐어뜯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프다고 손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래 쥐어뜯더라. 나중에 보니까 손톱 자국이 다 났더라고요. 이게 막다 긁혀가지고. 9시간. 5분마다 한 번씩 진통이 옵니다. 이게 수치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픽. 진통이 오면 이렇게 했다가 진통이 막 파동을 쳐요. 막. 아니, 때가 오네. 오고 있구나. 준비하다. 내가 또 뜯길 때가 오는 거야. 이 사람은 진통이지만 저도 진통의 시간이에요. 왜 저도 팔을 뜯게 되니까, 저그 수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 수치가 안 오기를. 5분마다 저 막. 한 1분이면 지나요. 1분이면 끝나요. 다 안정상태로 들어갑니다. 수지가 막 삐삐 갑니다. 나도 살았다. 좀 있으면 막 올라갑니다. 그러기를 9시간 하는데요. 진통이 끝나고 나면, 아니, 진통 와, 하면서 내가 애 다시 낳는가 봐라! 하면서 엄마! 자기 엄마가 옆에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다시 애기 낳는가 봐라! 하고 진통이 끝나면 엄마 손 붙잡고 울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그때 회개 다 하더라고요. 그때 회개를 다 해. 네, 제 우리 옆 칸에는요, 저희보다 하루 먼저 들어온 산모가 있었어요. 하루 먼저 들어왔어요. 그 산모는 이틀 동안 진통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진통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이틀 동안 하니까 막 간호사 막 의사 불러! 막 간호사 옆에서 막 간호사한테 욕하고 나중에 그 간호사도 같이 욕하더라고. 승질나니까 막 간호사가 욕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다시 내게 낳는 거 봐라! 막 옆에 있는 신랑한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신랑한테 막 욕하고 그거 다 들려요. 요 바로 옆에 칸이니까 막 신랑한테 욕해. 이새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막 별의별 입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해요. 전라도 욕을 하면서 막 야! 막 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워낙 소리를 치니까 제 아내도 옆에서 소리 치다가 막 직소리도 못하고 막 왜 워낙 소리 치니까 간호사한테 욕하고 의사한테 욕하니까 참아 이 사람은 옆에 간호사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 막 참는 거예요. 내 손만 쥐어뜯는 거예요. 크 하면서 왜 워낙 옆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조용해졌어요. 더 조용해서 워낙 소리를 치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어요. 우리보다. 우리 9시 40분에 나왔는데 그쯤은 그쯤 한 8시쯤에 나온 것 같아요. 한 시간 먼저 쑥 들어가서 얘를 나왔어요. 우리도 9시간이란 그 긴 산고 끝에 드디어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 헐 대박 예쁘다 했지만 여러분 그 순간 긴 그 진통의 순간은 다 잊어버려요. 제 아내도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더니 딸이에요 하고 여기다 얼굴 시커먼 거 지 엄마 달고 얼굴은 대빵 크고 막 시커먼 걸 핏덩어리를 딱 앞에 심장에 딱 대주니까 얘가 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더니 그 아픔의 그 긴 진통의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웃고 있더라고. 아이고 예쁘다. 저는 처음 봤는데 웬 에어리언이 나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시커먼 에어리언. 저희 둘째 형이 야 나는 ET 나온 줄 알았다. 그 ET가 저렇게 많이 컸죠. 지금은 좀 정상인이 다가 돼가고 있어요. 정상인이. 그 고통 산모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고통이 다 잊혀지고 기쁨이 찾아오듯이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근심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서 너희들이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군중의 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는 어느 때예요? 월급 받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기쁘시죠? 알바를 했는데 난 한 50만원 들어올 줄 알았다. 한 90만원이 들어온 거야. 윤희씨 너무 기쁘지 마. 기뻐가지고 엄마 돈이 더 들어왔어. 부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가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번 주 설날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기대감은 뭘까요? 설날에 드디어 이제 가족들 만나면 용돈 많이 받겠네. 그 기쁨이십니까? 그 돈도 일주일이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비면 근심하시죠? 여러분, 근심하지 않으려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적금을 부어놓으세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세요. 그것이 여러분 남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제가 필리핀 선교도 만들고 라오스 선교도 만들고 이스라엘 선교도 만드는 거예요. 왜? 조금 쌓아두라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신청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 지금까지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본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을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겠죠?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하는 거.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 이용해 먹어서 장사하는 사람,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귀한 일에 사용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한계리는요, 제게 오로지 팽이만을 구합니다. 아빠, 팽이 사줘. 왜 그럴까요? 생각이 어린아이예요. 생긴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몸무게도 40kg가 넘어가요. 생긴 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으로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근데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결이가 저에게 아빠 볼 때마다 팽이, 팽이, 팽이. 또 요즘은 또 팽이에서 뭘로 바뀌 무슨 카드로 바뀌었어? 무슨 카드지? 포켓몬 카드로 바꿨어요. 맨날 볼 때마다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잖아요. 1월 29일이 지 생일이라고 온 동네 방네에다가 막 소문내고 내 생일이야, 내 생일에 계약을 하다니 하면서 계약날에 생일이라고 얼마나 이 아이가 막 비통해하면서 막 울던지 내 생일이 왜 계약날이냐고 하필이면 생일이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자기 생일에 케이크도 안 사줬다고 엄마 아빠가 생일도 선물도 안 사줬다고 내가 왜 생일 선물을 사줘야 돼? 지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생일날 엄마 아빠에게 선물해 주는 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생일이지. 지가 뭐 했다고 생일 선물 안 사는다고 막 난리를 치느냐고. 생일 선물 안 사줬어요. 생일 지나갔어. 케이크도 안 사줬어. 막 난리를 치더라고. 또 선생님도 아무도 안 사줬대. 내 생일은 작년에는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아무도 안 사줬어. 선생님들도 미워. 생일 선물 안 사줬다고. 아무도 안 사줬어. 사달라고 제가 다 사줄까요? 아닙니다. 사달라고 저는 절대 다 사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빠 생일 선물로 선교비로 저축할 테니까 돈을 줘. 선교비로 저축할 테니까 아빠 돈 줘. 그러면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 줬을 것입니다. 아빠 선교할 테니까 생일 선물로 팽이 그딴 거 사주지 말고 10만 원 줘봐. 주지 않았을까요?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딴 거 팽이 따위를 구하고 있어요. 포켓몬 카드 그딴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 주는 거야. 지금까지 안 사줬어요. 우리가 혹시 영원하지 않은 그딴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먹고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들을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딴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기쁨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서 여러분 무엇을 응답받으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구했을 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었을 때에 오는 기쁨,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구했는데 왔어.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해도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구하고 있냐 이거죠. 배고파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 밥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셨나요? 얼마나 기쁘셨나요?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쉽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요, 어려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쉬운 걸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촛대예요. 촛대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네? 뭐 하라고요? 장식용이에요? 어두울 때, 밤에 불을 밝히라고. 야, 너희들은 세상의 촛대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뭐 하라고? 밝히라고. 자,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왜? 영적인 거니까. 그 다시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했지만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해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자꾸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날에는 그때에는 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날에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계속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날에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날, 성령께서 오시는 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아버지께 직접 구하래요.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구했는데?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했는데, 이제 그날이 오면 나에게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직접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아버지께 직접 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라고 그런 거예요. 야, 내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까 그 얘기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와 똑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아멘합니다. 29절 30절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갈 거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을까요? 믿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3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너희들이 드디어 믿는구나. 이 말일까요? 진짜 믿느냐? 라는 말씀일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진짜 믿느냐? 아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믿는구나? 일까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어? 너희들이 아멘했어? 진짜야? 그 믿음 정말이야? 요즘 말로 그 믿음 진짜 실화야? 진짜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혼자 버려두고 떠나면 돼요. 믿으면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야, 그날이 벌써 왔어.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야. 그때가 벌써 왔어. 자, 그 말은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 여전히 안 믿고 있어.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해.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어떤 의식들을 행합니까? 막 찬양하잖아요. 열심히 드럼치잖아요.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애들 열심히 막 이제 벌써 나도 이제 2살 2학년이야 워시팀 됐어 하면서 막 워시팀 하고 있잖아요. 다들 뭐 한다고 이제 뭐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됐어 어른이 됐어 교사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 뭐 신학교도 갑니다.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믿느냐? 아멘! 믿어요! 믿으니까 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떠날 때가 온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못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다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등을 지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세상은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세상이 날마다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 막 짓누르고 억누르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 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뜨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맞짱뜨리라. 뭐 맞짱뜹니까 여러분? 세상과 맞짱뜨세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학생들을 봐도 다른 청년들을 봐도 다른 어른들을 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많을까요? 라고 말을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다른 사람은 시도를 안 하잖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도전 안 하잖아. 시련 있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도전하면 그것은 내 것이 돼. 도전하는 만큼 시련도 많은 거야.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바람이 느껴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느껴지나요? 움직여 보세요. 바람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시련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도전하면, 앞으로 전진하면 그 저항, 시련들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련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많은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남이 하지 않은 것 또 하세요. 또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니죠. 주님의 나라.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련 중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구하라 이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평강이 그런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거야. 등 돌리고 떠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련이 찾아오다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십니까? 앞으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하십니까? 나는 좀 답답한 것은 왜 시도를 안 하지? 왜 시도를 안 하지? 왜 안 움직이지? 왜 도전을 안 하지? 가보지 않아서 두려우니까 또 해보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또 계속 개척할 겁니다. 저는 계속 또 뚫을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섬길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생명의 주인 되시도록,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번 주는 또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이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제사라는 문제 때문에. 이거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믿음 신앙의 양심상 제사는 지낼 수는 없는데, 또 가족들 눈치 봐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아내는 막 욕하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또 그 제사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시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요, 싸우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 시련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만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슬람 문화권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목숨 걸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가 아닌 방종의 신앙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금요일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필리핀에서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12시 반 1시였습니다. 차를 가지려고 버스를 타러 앞으로 나왔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1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1시 20분 됐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와요. 한 20분을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못 느꼈었는데 계속 노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노래소리인가. 귀담아 들어봤습니다. 좀 약간 좀 귀가 좀 약간 거슬리는 그런 좀 노래 같아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단조예요. 단조로 계속 불러대는 건데 한국말이야. 한국 노래야. 한국 가사의 노래야. 근데 뭐지? 자꾸 들어봤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아니 많이 들어요. 언제 듣느냐? 데모할 때. 데모가. 혁명가. 민중가. 들어보셨습니까? 또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디서 또 많이 듣느냐? 군대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 단초는요, 군대에서 많이 행진곡. 저는 저게 사나이로 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뭐지? 군가 같기도 하고 그런 민중가 같기도 하고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한 동지다. 우리는 한 동지다. 북한 노래였습니다. 북한 노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계속해서 흘려 퍼지는 거예요. 북한 노래가. 신기해가지고 왜 저 노래가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지?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동지다 하면서 북한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 노래만 들어도 빨갱이라고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로 북한 방송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래가 그냥 공연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왜 그러지? 신기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마치 제 느낌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무슬림인들 그 기도 소리 계속 방송 내보내거든요. 왜요? 이게요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요, 그런 무슬림인들의 기도 소리 같은 그런 소리의 느낌이었습니다. 왜? 제 느낌은 여기 북한이야 중국이야? 이게 북한이야 중국이야? 왜 이 노래가 계속 인천공항에서 흘러나와야 되지?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딱 검색해 봤더니 저 나오고 20분 뒤에 북한의 김여정과 북한 고위직 대표단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거였어요. 제가 20분 먼저 도착한 거예요. 북한 고위직 대표단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래를 틀어놓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었습니다. 그럼 러시아 대통령이 올 때 러시아 노래를 틀어놓나요? 아니면 어느 나라 민족의 대통령이 오면 그 환영한다고 그런 노래를 틀어놓습니까? 우리 인천공항에서 금방 온 우리 이몽태 형제 어때요? 그런 노래를 틀어놓나요? 근데 왜 북한이 온다고 왜 그런 노래를 거기서 그렇게 아주 거대하게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 현 정부를 막 적극 지원한다, 적극 반대한다. 저는 뭐 촛불 뭐 태극기 뭐죠? 태극기와 촛불과 싸웠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입니다. 하나님 편에 봅니다. 태극기도 촛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평창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 계기가 정말 여러분 정치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평화 통일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에 안에 이 나라에 적과 통일이라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리에도 총풀이가 여러분 머리에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남한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교회의 집단을 없애는 거예요. 이곳에 먼저 들어와서 저에게 먼저 총풀이를 향하겠죠. 죽이겠다고 말하겠죠. 왜? 저를 죽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난리가 날 테니까. 여러분 먼저 죽이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죽일 거예요. 이 나라 들어와서 기독교 천주교?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왜 이러면
북한에서 기독교를 몰아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을 먼저 죽일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너희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이 말씀,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때로는 가족이 등을 돌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나는 평안해, 그래서 나는 기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는 슬퍼할 자가 있고 슬픔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환경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꾸 흔듭니다. 아니,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주를 떠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